And the Oscar goes to Robert Downey Jr. This is the first Oscar win for Robert Downey Jr. and his third nomination. I'd like to thank my terrible childhood. I'm a veterinarian. I meant wife. Susan Downey over there. She found me a snarling rescue pet, and you loved me back to life. That's why I'm here. Thank you. 형 오스카 탔으니까 이제 슬슬 복귀할까? 오늘의 루머 띵카. 휴잭맨이 밝힌 시크릿 워즈의 출연 조건. 바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데드풀3의 5월 재촬영. 아, 영화 개봉 두 달 전에 재촬영을? 판포엔 과연 어떤 빌런이 등장할 것인지. 아, 바로 들어간다.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다시 한번 마블로 복귀한 우리의 맨중맨. 휴잭맨의 새로운 루머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잭맨 형은 현재 마블과 지속적인 소통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3년 후에 개봉될 어벤져스5 시크릿 워즈 출연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루머인데 휴잭맨이 이 영화에 큰 역할로 출연한 대신 노예음으로 복귀한 토비 맥과이어, 우리 어댄저를 비롯해 마블의 심장인 아이언맨, 이 토니와 상호작용하는 스토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영화에 출연한다는 루머. 네, 한때 소니의 밥줄을 책임졌던 스파이더맨, MCU의 밥줄을 책임졌던 아이언맨, 그리고 폭스의 밥줄을 책임졌던 이 울버린까지 모든 유니버스의 히어로가 모두 모인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잭맨이 형도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라는 말인데, 만약 휴잭맨이 이 말을 직접 꺼냈다 하더라도 이 형 성격상 농담으로 던졌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야, 그 정도는 돼야 영화 보러 오지,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휴잭맨은 지난 배우 파업이 진행된 시점 케빈 파이기와 미팅을 진행했고, 여기서 데드풀3의 논의뿐만 아닌 추가 작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높은 확률로 이 작품에 출연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 아직 데드풀3의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고 영화 속 이 형이 어떤 식으로 퇴장할지, 아니 퇴장하지 않고 꾸준히 존재감을 이어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데드풀3에서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둘이 시크릿 워즈에 등장할 경우 둘을 어떤 방법으로 데려올 것이냐. 먼저 3년 전 노예음을 통해 깜짝 등장한 어댄자. Hello. I hope it's okay. I just came through this. Just closed. 우리 어댄자야 마블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행히 목숨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재등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죽은 자식의 랄부 언맨 형은 대체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이냐? 형 일단 오스카 축하해. 아이언맨을 부활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은 총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의 마블처럼 멀티워스 카드를 쓰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유니버스에서 요 아이언맨을 납치해오는 건데, 뭐 여러 번 등장한 것처럼 메인 유니버스가 아닌 지구 838, 지구 6969 같은 유니버스엔 이렇게 또 다른 아이언맨이 존재할 것이고, 분명 똑같이 생긴 형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TVA가 됐든 데드풀이 됐든 멱살 잡고 이 형을 데려오는 방법. 두 번째는 이미 원저 코믹스에 한 차례 등장했던 방법. 원저 코믹스 인빈서블 아이언맨에 등장했던 바로 이 AI 토니. 자, 먼저 2017년 원저 코믹스 11호 2에서 코마 상태가 되었던 아이언맨, 여기선 갭 입상 캔마와 싸우다 혼 상태가 되었고, 바로 그 다음 코믹스인 인빈서블 아이언맨에선 이 아이언하트에게 도움을 주는 AI 형태로 등장합니다. 다만 실사에서도 아이언맨이 AI 형태로 나온다면 이전처럼 빌런들과 직접 싸우는 형태가 아닌 그저 옆에서 앵알앵알 거리는, 그러니까 아이언맨 슈트는 얘가 있고 토니는 오다만 내리는 그림을 보여주게 될텐데, 야, 그럴 바엔 그냥 복귀 안 하는 게 낫긴 해. 뭐 이 부분은 마블 작가들이 열심히 짱구를 굴려봐야겠지만, 일단 진짜 현실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출연료 문제 또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네, 로더주 형님의 몸값이 이미 천정부지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뭐 엔드게임의 출연료로 데리고 온다 해도 대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억. 하지만 최근 오펜하이머의 출연료는 400만 달러,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는 회당 28억 정도로 줄었고, 마블이야 뭐 예정으로 어느 정도 내고를 쳐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출연에 200억 넘는 돈 쓰는 건 좀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 형 그래도 오스카 탔으니까 100억이 어떻게 안 되겠니? 뿐만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료도 2천만 달러, 크리스 에반스 1500만 달러, 햄식이 또한 2천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받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 4명 섭외한 데만 1300억이야 그냥. 또 이 마블의 전설이자 영광 그 자체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품의 퀄리티. 지난 2년 동안 마블이 보여줬던 이딴 작품들이 아닌 향후 3년간은 고퀄의 작품들로만 빌드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끝에 공개될 요 시크릿 워즈 또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작품이 눈물 콧물 쏙 뺄 정도로 좋은 영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 수 있을까? 한편 이제 개봉까지 4개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데드풀 3. 데드풀 3는 5월 중에 재촬영을 진행한다는 루머. 일단 지난 1월에 모든 촬영이 종료되었고 5월까지 약 5개월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화의 약 50% 이상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7월 개봉인데 5월에 재촬영을 한다. 이건 사실 새로운 쿠키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뭔가 서프라이즈 씬을 찍는 게 아닐까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데드풀의 애들이. 이번 3편의 각본 또한 데드풀이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똥 싸다 생각난 드립을 영화 속에 넣었거나, 예를 들면 판포 캐스팅에 대한 언급, 딘자린이 마블에 나온다고 등의 드립들을 영화 속에 추가로 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은 지난 파업 때 미처 촬영하지 못한 장면들, 당시 파업으로 데드풀의 애드립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못한 애드립을 자유롭게 푼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I am Marvel Jesus. 이건 2편처럼 쿠키 영상으로 짧게 나오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장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You're welcome, Canada. 두 번째는 새로운 카메오의 촬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극비에 있는 카메오의 등장. 예를 들면 이번 영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메오. 만약 이번 영화에 진짜 테일러가 등장이라도 한다면, 지금 이분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티켓 파워도 무시 못할 정도이고, 뭐 테일러가 아니더라도 바로 1년 후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판포의 멤버 중 한 명이 깜짝 등장하는 식의 촬영이 아닐까 행복해로도 조심스레 굴려봅니다. 이제 개봉까지 약 500일, 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판포. 이거는 데드풀3의 개봉 딱 1년 후에 개봉하고 이제 막 그 공식 캐스팅이 이뤄진 상황인데, 일단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린 내용처럼 이 영화의 시간대는 1960년대, 빌런으로는 판포의 끝판왕 갤럭투스가 등장한다는 루머, 그리고 이 갤럭투스 역인 가스총화제 하비에르 바르뎀이 캐스팅될 거라는 루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엔 게임 초반부터 이 끝판왕인 갤럭투스를 투입시킨다 라는 루머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일단 존재 자체가 행성급, 우주의 본질적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판포 멤버들의 서사를 그려도 모자랄 첫 영화에 이 갤럭투스를 벌써 꺼내는 건 좀 무리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갤럭투스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두 번째 빌런, 바로 판포의 악명 높은 아치너미 닥터둠이 언급됩니다. 사실 닥터둠 자체가 캉만큼의 압도적인 존재감, 적어도 원작에서만큼은 싹 간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작품의 빌런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MCU엔 캉이라는 메인 빌런이 존재하고 이 캉의 배우만 나가리 되었을 뿐 배우의 캐스팅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뜨리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빌런은 라마투트. 이번 작품의 시간대가 60년대 만큼 정복자 캉의 변종 중 한 명. Must really eat you up if you're not the one who killed him. 바로 이 라마투트가 될 거라는 루머. 또 라마투트가 처음 등장한 코믹스가 바로 1963년 판포의 식구와 우리 판포와는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빌런으로 충분히 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마블은 지금도 이 캉의 배우를 물색 중. 아니, 어쩌면 이미 캐스팅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3번 라마투트가 가장 현실적인 빌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루머 띵크 끝.